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두의 마음이 편안한 안심이 가득한 아침 맞이하고 계신지요. 과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석가모니가 설한 보배경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각 사찰별로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를 하시겠지요. 부처님이 전하는 온전한 행복과 안심 가득한 하루 되길 바라면서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사이트 규모가 2,200억 원대에 이르고 470억 원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익금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잠실의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경찰이 열흘간의 잠복 끝에 검거했습니다. 인출책 검거 후 6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제주 등에서 2,20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판돈으로 여러 해외 도박 사이트에 계정을 사들인 뒤 불법 도박에 뛰어들었습니다. 확보한 계정들로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을 하는 수법으로 최소 470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불법 그 도박 사이트를 이제 해외 총책한테 구매를 해서 운영하기로 한 거고 불법 자금으로다가 직접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불법 도박도 한 것으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익금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활용해 세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의 이름이나 법인으로 가입할 수 있어 자금의 실소유주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건데 수익금을 다수의 대포계좌에 분산시키고 이 대포계좌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에 대비했습니다. 가상의 이름이라든지 가상의 법인으로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에서 그거를 파악하기가 접목시키기가 좀 어려운 방향이 있는 거고요. 그게 자금이 뿌려진 거를 추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수익금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다시 찾아온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최악의 폭우 떠올리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당시 도내 곳곳이 물에 잠기며 재산 피해액만 2,500억 원에 달했는데 한 해가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박원 기자가 북부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여름 충주와 음성, 제천과 단양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습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산산조각 났고 기차 철로가 흙탕물 속에 잠기는 등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해로 충북에서는 7명이 사망했고 2,5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시 피해 대상지 2,600여 곳을 선정하고 곧바로 복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난해 뚝이 완전히 유실된 이곳은 현재 축조 쌓기가 한창입니다. 폭우로 도로 옆이 무너져 내린 충주 삼탄역 인근도 6월 오기 전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래쪽은 커다란 돌덩어리와 흙이 쌓여 있고 반대편에는 임시방편으로 놓은 마대자루가 다 터진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은 지지부진한 복구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올해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충주 송강천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워낙 커 사업비가 210억 원에 달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공사는 내년 말은 돼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말까지 수해 지역의 97%에 해당하는 2,500여 곳은 복구를 마칠 수 있지만 송강천을 포함한 75곳은 장마철 이전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하천 기능만 복원시키게 되면은 또 수해가 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수해 복구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지난 여름 최악의 수해를 입은 충북에서는 반복되는 재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복구와 대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명 민식이법 제정을 전후로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지역을 늘리고 엄격한 단속에만 열중했지 정작 일상의 제약을 받게 되는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부족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다음 사례가 그렇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오창읍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이 구간 일부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가 문을 열면서 어린이들이 이 도로를 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주시 측이 이 학교에 의견을 물었지만 해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공문 왔었던 거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를 파악을 해서 좀 축소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청주시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곳가량. 학교 측의 요구로 청주시와 경찰, 교통 관련 기관 협의만으로 결정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재주장이 나온 근본적인 불만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통청에도 없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페인트를 칠해야 하니까 1층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화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이런 건 있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예. 시설장에 신청해 위해서 경찰서하고 브로기터 공단에 같이 협의하여서. 다양한 교통 규제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사전 통보조차 없는 것입니다. 취지가 좋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행정 편의주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축소하기란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 첫 단계부터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제천역 철로 위를 가로지르는 보도 6교가 완공된 지 5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당초 유지관리를 맡기로 했던 한국철도공사가 제천시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개통이 지연된 건데요. 제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우선 개통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제천역 철로 위를 가로지르는 선상 보도 6교가 개통됐습니다. 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길이 213m, 폭 3.5m의 보도 6교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 중앙선 철로로 단절됐던 제천역과 건너편 강저지구를 연결해 제천역을 코앞에 두고도 수백 미터를 돌아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예전에는 짐 들고 가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 언제나 되나 항상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좋아요. 어떤 면이 좋아요? 가깝고 시원하고 단거리여서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이 보도 6교의 공사가 마무리된 건 이미 지난해 12월. 그러나 보도 6교가 완공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개통이 미뤄지면서 철도 승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당초 2019년 4월 합동회의 결과 국가철도공단이 보도 6교의 공사 시행을 한국철도공사가 유지 관리, 제천시가 관련 예산을 담당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철도공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제천시의 유지관리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개통을 미룰 수 없게 된 제천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떤 우리가 협박한 그 내용 무시하고 일단 시민들 불편하니까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 먼저 개통해서 시에서 우선 관리하자. 제천역 보도 6교는 고압선 철로 위를 횡단하는 특수시설인 만큼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제천시는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지관리 주체를 조속히 확정질 방침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봉사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충북 봉사대상 시상식이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봉사자들이 보여준 사랑과 나눔은 뜨거웠습니다. 안정훈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30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온 김범재 씨는 매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점심 식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나중에 쳐다보시고 사람이 왔다는 그 반가움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을 때. 고등학교 교장으로 초임 교사 시절부터 봉사를 생활화했던 김명철 씨는 그룹홈에서 지내는 일곱 아이들의 든든한 가족이 되주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일명 큰아빠 모임을 만들어 1대1 결연을 맺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난 아기 때부터 벌써 성년이 되어져서 직장 생활하는 그 딸까지 생겼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 일원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CJB와 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는 지난 2016년부터 충북 봉사 대상을 열고 도내 곳곳에 숨은 봉사자를 찾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열지 못한 지난해 시상식과 함께 열려 8개 부문에서 2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갈수록 이제 너무 좋은 내용, 그다음에 알찬 내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상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돕고 음악 봉사를 이어가는 등 수상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격려하며 우리 고장 충북 지역에 많은 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대를 아우르는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